놀새나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새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했는데 마스카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마스카라 이렇게 13시간 동안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마스카라 번지면 여러분 진짜 웃기겠죠. 그래서 진짜 거의 살짝만 하고 인천공항에 가요. 너무 신나요. 네, 브이로그 미국 가서도 찍을 거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줘요. 알았죠? 함께 가요. 지금 미국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왔는데요. 소리가 멍멍멍 나죠.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을 때 또 찍어놨습니다. 아시아나를 타고 잘 안 보이죠.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이렇게 타고 네, 여튼 이렇게 딱층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밥을 먹고 한잠 푹 자고 일어나서 시작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시카고 공항에 와 있어요. 디트로이트로 갈아타야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개꿀이네요. 이제 비행기가 9시 5분 비행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수복이 있더라고요. 이 초록색 옷가가 있어서 시켜서 먹고 있어요. 저기 보면 저거 아까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 탔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로 갈 때는 유나이티드 저 항공을 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면세점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 드시라고 이렇게 초콜릿도 몇 개 샀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초콜릿을 3개 정도 샀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지역 나라마다 특산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걸 샀습니다. 여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패스포트? 벌트? 여튼 여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그 시카고 공항에서 나오는데 어떤 그 경찰이 저보고 디트로이트 왜 경유해서 왜 가냐고 이래서 제가 트러블? 여행이 트래블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What? 이러는 거, 왜 갔냐고. 아니, 여행을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My Friends Party를 간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러더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검사받았어요. 진짜로. 너무 힘든 여정이야. 지금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을 더 타고 디트로이트까지 가야 돼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짐이 캐리어를 붙이고도 이거 그 털옷이랑 이거 겨울에 95,000원인가 11만원인가 주고 산 건데 되게 오래 입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그 남자 사이즈 맨투맨이에요. 안에 반팔도 입었어요. 추울까 봐. 그리고 가방은 요즘 호피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타일란다? 거기에서 25,00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머리를 못 감았더니 벌써 기름이 지고 여기 어느샌가 오데오 가르마가 생겼어. 슬프다.
그럼 이따가 또 할게요. 안녕.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시카고, 아니 디트로이트 가면 또 밤이에요. 중요한 또 자야 돼. 너무 싫어. 슬퍼.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진짜. 야, 앞에 게 대학교 온 거죠? 아닌가? 네, 아, 맞죠? 어, 그냥 막 말했는데 맞았네. 어, 예. 브이로그 할 때 앞에다 쓰게. 맞아. 짜잔. 여기 햄버거 집에 왔어요, 여러분. 짜잔, 가게 예쁘죠? 여러분, 이거 치킨버거예요, 치킨버거. 여기 안에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있어. 우와, 엄청 수제버거? 쿠바의 수제버거라고 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다른 사람들 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치킨? 소고기? 아, 소고기요. 근데 생긴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와, 이거는 뭐야? 아, 전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버거로 네, 정했어요. 맛있겠죠? 진짜 커요. 안 나오는데? 진짜 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 네. 너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빵은 맛있어요. 더 조용한 데로 가. 와우, 여러분 이거 에이드래요. 저 아까 무슨 에이드 시켰어? 뭐더라? 복숭아 맛? 어, 맞아요. 복숭아 맛인데 저는 핑크색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얀 게 나와서요. 놀랐네요. 무슨 맛일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네, 이런 에이드가 나왔어요.